있고 뇌도 가깝고 그 키도 숨구멍 코, 눈, 귀가 다 이게 근처에 있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이 맹장 수술이라면은 양악 수술은 암 수술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미용 성형과 달리 양악 수술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수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해 평균 5천 명 정도가 양악 수술을 선택하고 있다. 위턱을 가로로, 아래턱을 세로로 일부 잘라내고 뼈와 뼈를 핀으로 고정시키고 봉합하는 대수술이다 보니 수술 후약 2주 동안은 잇몸과 입술을 봉합해 놔야 한다. 그동안은 입을 벌릴 수 없어 호스를 통해 피를 빼내고 음식도 호스를 통해 먹어야 한다. 이런 고통을 감수해야 하기에 일상생활을 할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경우에만 수술을 선택해야 한다고. 오늘 여기 난 다르잖아요. 일을 하는 쪽에서 말을 많이 하는데 속이 계속 빠지고 약간 시큰거리거나 통증 계속 오고요. 수술 부위를 고정해야 하기 때문에 대화의 불편은 물론 음식을 먹거나 심지어 호흡까지도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기도 한다. 웃지 마요. 울면 더 힘들어요. 코 막히고. 아셨죠? 딸의 눈물에 같이 울어버리는 어머니. 어렸을 때 잡아줬을 못 잡아줬어. 고생을 시킨 것 같았어. 입을 벌릴 수 없도록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기도가 막힐 수 있어 붓기가 어느 정도 빠질 때까지는 앉아서 자야 하는 고생도 감수해야 한다. 이번에는 양악 수술 후 2주가 지난 환자를 만나봤다. 사각턱으로 인해 양악 수술을 한 환자. 2주가 지나면 붓기는 사라지지만 입속에 남아있는 수술의 흔적을 마무리할 차례. 봉합해놓은 거예요. 입안을 이제 수술했으니까 입안 상처 봉합해놓은 거 다시 식밥을 빼고 있습니다. 식밥 빼면 이제 다 끝내는 거죠. 이제 수술에 관한 것들은 다 끝내는 거죠. 네, 저 좀 아파요. 실밥을 제거하고 뼈를 고정시켜주던 나사까지 제거하고 나야 수술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런 위험한 수술을 단순히 예뻐지기 위해 선택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저 예뻐지려고 왔어요. 양악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양악은 예뻐지는 수술이 아니라요. 몸의 기형적인 얼굴뼈의 문제를 고치는 그러한 굉장히 큰 수술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의사의 자진이라든지 수술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18살 A양이 양악 수술 뒤 가래가 폐호흡을 막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예뻐질 수 있다는 화려한 유혹은 수술 부작용 역시 급증시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에 비해 2012년에는 피해 상담 건수가 두 배가량 증가했다. 부작용은 비대칭 수술, 양악 수술을 했는데 비대칭이 생겼다. 그다음에 교합 이상이 생겼다. 아니면 감각 이상이 생겼다. 뭐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만약에 환자분 쪽에서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한 채로 수술을 선택하게 됐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양악수술 피해자가 급증하는 데는 일부 병원들의 무분별한 수술 권유와 홍보가 한 몫을 하고 있다. 양악을 해야 되나 싶으면 약탈할 수 있어요. 수술을 할 때 사진 공개를 해줄 수 있다. 저희가 1,700만 원 정도의 수술을 해드릴 거예요. 이번 주 안까지 병원 예약을 가지고 있어서 수술 비용을 수술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는 것은 물론 일부 병원들의 교묘한 스타 마케팅도 계속된다. 개그맨 김경진 씨도 수술 협상이 끊이질 않았다는데 제가 한 프로그램에서 양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검사를 했는데 필요한 걸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 이후에 강남의 유명한 치과 성형외과에서 양악을 시켜준다고 제의를 한 10번 정도 받았습니다.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하고 나오고 그러면은 일반 시청자가 봤을 때 쟤도 했네? 나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니까 대중화가 되는 거예요. 점점 꼭 필요하지 않은 양악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위험한 수술인 만큼 부작용 역시 심각하다. 수술 이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 20대 한 남성. 오히려 턱이 비틀어지면서 치아는 더 맞지 않았고 오른쪽 뺨의 감각마저 사라졌다는데. 수술 직후부터는
거의 감각이 없을 정도였죠. 물도